지난 금요일 날 펩스타님 초청으로 포항을 제가 잠깐 갔다 왔습니다. 금요일 1박하고 토요일 날 이제 나오기 전에 펩스타님이 포항 왔는 김에 해안도로 한번 달리자고 해서 펩스타님의 M아인 R3를 흔쾌히 내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맛있는 음식, 술, 그리고 바이크를 흔쾌히 내어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펩스타님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굉장히 무덥기도 무덥고 소나기가 올것 같았어요. 약간 먹구름도 끼고 이제 빗방울이 떨어지나 싶었는데 다행히 이제 해안도로 일주하는 동안은 비가 오지 않아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제가 요 이쪽 지리를 잘 몰라서 네. 펩스타님을 졸졸 따라가고 있는데 네,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쿼터크 퍼포먼스 한계를 몸소 체험을 했었고요. 네. 지금 영상으로 봐서도 굉장히 멋지지만 아, 이 해안도로는 네, 다시 또 가고 싶네요. 다음번에는 이제 기아시티 타고 가면은 좀 기아시티로는 여기 해안도로 타기 딱 맞지 싶은데 이제 국도 구간, 긴 구간은 기아시티로 커버하기가 버겁지 않을까. R3 정도로 딱 적당했던 이제 즐거운 길이었습니다. 지금 영상은 이거 말고 이제 인스타360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걸로 촬영해놓은 영상분도 있는데 지금 일단은 그거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요번 영상은 딱 요정 지금 제가 가지고 갔던 소니 FDR-X3000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일단은 먼저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